안녕하세요, 앱터기입니다. 테라터 운명의 회랑 게임 앱은요, 테라 1 영혼의 혼돈의 후속작으로서 기존 NPC로 등장했던 세 자매가 용병 길드 판테온에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짜임새 있게 담아낸 던전 탐색형 액션 RPG 게임 앱입니다. 전작의 장점 중 하나였던 던전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여 던전 공략의 재미, 다양한 퀘스트 공략을 추구하는 게임입니다. 주인공 세 자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다양한 화계의 액션을 보여주며 스타일리시한 전투를 벌이는 일레는 세 자매 중 첫째이며 클래스는 레인저입니다. 쌍권총을 주 무기로 사용을 하죠. 대자연의 힘을 빌어 적을 몰살시키는 리아는 둘째이며 클래스는 매지션입니다. 마법사를 이용하여 마법 공격을 사용합니다. 작은 책으로 기계와 무기를 다뤄 육탄전에 능한 마이는 세 자매 중 막내이며 기계, 무기 등을 다루는데 능숙합니다. 클래스는 파이터이며 거대한 기계팔을 무기로 사용을 합니다. 이처럼 개성 넘치는 3명의 주인공과 여러 인물들의 스토리를 함께 풀어나갑니다. 게임 조작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 왼쪽에 이동 버튼이 있으며 중간에 작은 버튼은 퀵슬롯 버튼인데요, 터치하시면 퀵슬롯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오른쪽 OK 버튼은 확인 버튼 및 공격 버튼입니다. 화면 왼쪽에 작은 버튼 두 개가 보이실 텐데요, 위쪽에 배 모양의 버튼은 저장 버튼으로서 던전에서는 캐릭터 정보만 저장이 되어 오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버튼 화살표 버튼이 보이시죠? 화살표 버튼은 취소 버튼입니다. 이 게임의 최대 단점인 것 같은데요, 예전에 핸드폰용 게임을 그대로 스마트폰 앱으로 가져와서 그런지 터치 입력이 안 됩니다. 화면을 물론 화면을 터치하면은 다 열리긴 하는데요, 이렇게 메뉴 버튼을 들어갔을 때 이게 터치해서 메뉴를 넘어가는 게 아니라 화살표로 이동을 하고 OK 버튼을 터치해서 입력을 하니까요, 요게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T스토어에서 테라2를 검색해 보세요. 지금까지 앱톡이었습니다.